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인데 특히 청와대는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게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감찰을 진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민정수석은 고위공무원 등의 구체적 비위가 포착된 경우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찰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가 적용된 우 전 수석의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감찰을 중단시킨 조 전 장관의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감찰 무마를 청탁한 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